그러면 여기서 인수 뭐야? 인수. 인수 잘 들어봐. 이런 인수는 인수 아니니. 인수 맞아. A는 인수 맞아 안 맞아? 인수 맞다고. 왜? 이거 인수. A-1도 인수고 2A+1도 인수야. 심지어 뭐도 인수냐? 인수와 인수의 곱인 얘도 뭐야? 이것도 인수야. 2인수와 2인수의 곱에 해당하는 이것도 인수고. 쉽게 말하면 하나씩도 우리는 인수라고 하고, 알겠니? 두 개씩 엮었을 이런 것도 우리가 인수라고 하고, 심지어 세 개씩 이렇게 다 엮은 거 모두 다 이렇게 갖다 쓴 거, 얘도 우리가 뭐라고 인수라고 부르는 거야. 볼게요. 12가 있어요. 인수 약수 맞아요? 네. 12에 곱하기 10이라는 거는 소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면 2 곱하기 2 곱하기 1이 3 이렇게 돼 있거든. 하나만 가지고도 뭐라고 불러? 약수라고 불러요. 두 개 가지고도 뭐라고 불러요? 약수라고 불러요. 네. 심지어 세 개를 다 곱해도 뭐라고 불러요? 약수라고 불러요. 이미 우리 초등학교 때 다 배웠어. 개념 자체를. 새로운 거 아니야. 그 인수와 약수의 차이, 약수와 인수의 차이는 뭐냐? 숫자로만 하던 거를 뭐 하는 거야? 문자까지 확장시켜버린 것 뿐이야, 그냥. 의미는 다 봤잖아. 얘 약수. 이 두 개도 약수. 세 개도 약수, 그래, 안 그래? 맞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나, 둘, 세 개가 곱해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하나. 일은 일단 무조건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하나, 하나, 하나도 당연히 뭐라고 했더라? 인수. 인수. 그 다음에 두 개. 이렇게 곱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거, 또 두 개 곱한 거는 뭐가 있어? A-1하고 2F 이렇게 곱한 게 있겠지? 네. 얘도 뭐이고? 인수. 그 다음에 세 개 다 곱한 거. 얘도 뭐? 인수. A의 인수는 이만큼이 다 뭡니까? 인수 부자예요, 얘가. 인수 부자. 알겠니? 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볼게요. 다음 중 이거의 인수가 아닌 것을 한번 골라봐라 라고 얘기했잖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답인 걸 금방 알 수 있냐? 2번이 답인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표현된 거에서 A제곱만 딱 나오는 것들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얘가 A제곱 빼기 A는 나올 수가 있고 2A제곱 빼기 A, 그 다음에 A제곱, 그 다음에 하면 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얘처럼 A제곱만 딱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인수가 아닌 거는 뭐다? 2번이 답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세밀하게 니네가 해야만이 C단계나 이제 그 상위에 있는 문제들의 아주 어려운 개념의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잠깐 쉴게요. 5번에 시작할게요. 맛있게 드시면서 잘 보세요. 네. 자, 그냥 영어 하려고 생각하시고 선생님과 함께 떠나는 수학여행 가겠지? 네.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제 인수분해라는 걸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인수분해는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떻게 되어 있는 게 더하기 빼기 형태, 쉽게 말하면 다항식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곱하기 형태로 뭐 하는 거야? 그렇지. 바꾸는 거를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우리가 이 인수분해를 왜 하냐? 인수분해를 통해서 우리는 2차 방정식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결과를 또 할 거거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먼저 배우는 거야,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인수분해가 곱셈 공식의 역연산이야, 역연산. 그러니까 곱셈 공식은 이렇게 전개해서 풀어놓는 느낌. 풀어놓는 거. 방을 막 어지럽히는 게 전개야. 그럼 방을 뭐 하는 거야? 딱딱 이렇게 규칙에 맞게끔 딱 정리하는 거. 곱하기 형태하고 인수 형태로 우리가 만드는 거를 인수분해라고 한다는 얘기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 한번 보자, 얘들아. 만약에 이런 식이 있어. x 더하기 2, x 빼기 3, 빼기 6. 자, 이런 게 있어. 이거는 인수분해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쉽게 말하면 지연이가 방을 청소하다가 만 거야. 이만큼은 청소를 했는데 얘는 청소를 하다 뭐 한 거야? 막은 거지. 왜? 항이 몇 개야? 두 개. 다시 항이 몇 개야? 두 개. 항이 뭐야?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는 항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여기 항이 하나, 항이 두 개, 항이 두 개야.
항이 두 개는 인수분해가 아니라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다시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얘를 풀면 이렇게 돼요. 푸단 얘기는 뭐야? 다시 전개해서 믹스하고 섞는 거야. 그래서 얘를 다시 뭐 하는 거야? x 빼기 4, x 플러스 3. 이렇게 이제 바꿔야만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인수분해가 된 거야. 얘는 인수분해 한 게 아니란 얘기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인수분해 공식이 있어요. 인수분해 공식. 알겠니? 근데 그 인수분해 공식이 어디서 딱 튀어나온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곱셈공식의 역연산이기 때문에, 곱셈공식에서 그대로 뭐 했다? 맞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어떤 게 있냐면, 자, 일단은 인수분해. 공식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인수분해가 있는데, 자, 이 기본이 뭐냐면, 공통인수로 묶어내면 되는 거야, 공통인수. 공통인수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죠. 뭐, 2ab 플러스 4ac.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해보면, 여기 이 항에도 들어가 있고, 이 항에도 들어가 있는 공통인수가 뭐가 있습니까? 2a. 일단은 그죠. a는 눈에 보이고, 숫자가 또 2하고 4니까 2도 뭐가 되겠어? 공통인수가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뭘로 묶을 수가 있냐? 2a로 묶을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묶었어. 묶었으면 얘는 뭐가 됩니까? b. b가 됩니다. 얘는 뭐가 됩니까? eh. ec가 되겠지. 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가 뭐 한 거야? 된 거라고 보면 돼요. 알겠습니까? 또 어떤 게 있냐? 자. 이거 보자, 이거. 어? 이거 항 몇 개야? 몇 개? 두 개. 모를 때는 선생님이 힌트를 줘요, 이런 식으로. 딱, 딱, 보고 예답하면 돼요. 자, 몇 개라고? 두 개. 그렇지, 잘하네. 처음 배웠는데. 어떻게 두 개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지,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공통인수가 뭐가 있어? x 빼기 1이 공통인수가 되는 거지. 공통인수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공통.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들어가 있는 인수. 이해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공통인수 묶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자, 묶어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당연히 여기는 뭐만 남겠어? 1. x 더하기 3만 남겠죠. 두 개가 있는데 하나를 가지고 왔으니까 당연히 하나만 있겠지. 네. 반대로. 그러니까 곱해야 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야.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x 빼기를 가지고 나왔잖아. 네. 그럼 당연히 누구하고 누가 남아? 얘하고 얘가 남겠지.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러면 플러스 3x 플러스 이렇게 남겠지. 네.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얘는 우리가 정리해줄 수가 있어, 없어? 당연히 있죠. 정리할 수가 있죠.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얘는 x 더하기 3이고 얘는 3x 더하기 6이잖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럼 당연히 x하고 이거니까 뭐가 되겠어? 4x, 3하고 이렇게 더하기 9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에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나타내기 때문에 얘를 인수분해한 게 바로 뭐냐면 이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인수분해는 얘들아 공식이 일단 있기는 해. 그런데 공식 이전에 공통인수가 너희들 눈에 보인다. 그거 중요해. 그러면 무조건 공통인수 묶어내고 나서 시작하는 거야. 알겠어요? 어? 네. 알겠어? 자, 그럼 봅시다. 예를 들어볼게, 예를. 예를 들어보면, 아, 자, 2a제곱 플러스 4ab 플러스 2b제곱이라는 이런 식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알겠어요?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나중에. 너는 아직 안 배웠지만, 너는 배웠지, 그치? 이걸 완전히 인수분해 같아.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거 완전히 인수분해 되겠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없어. 왜? 완전 제곱식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는, 당연히 앞에하고 뒤가 모두 어떤 형태가 돼야 돼?
제곱수의 형태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런 형태가 안 보이는 거야. 왜 안 보일까? 하고 봤더니 그렇지. 2로 끄집어 내면 끝나요, 게임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네. 그럼 당연히 얘는 어떻게 돼? a 더하기 b의 불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거야, 이게. 더하기 형태로 되어 있는 친구를 뭘로 이렇게 이거와 이거의 곱하기 형태로 나타낸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보면은 얘가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는 느낌이 와. 느낌이 와. 그런데 얘가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는 얘가 이런 식의 완전 제곱이 되겠다라는 느낌이 안 온다고. 왜? 얘하고 얘가 뭐가 아니니까. 제곱수가 아니니까. 얘는 아주 간단한 예지만 이 정도도 눈에 잘 안 보이고 훨씬 더 복잡해져. 분수식으로 돼 있어. 그러면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인수분해를 배우기 전에, 인수분해 공식을 하기 전에 반드시 뭐부터? 아, 인수분해는 묶어내고 시작하자, 이 얘기지. 이해되시겠어? 청소를 해. 청소를 하는데 네가 제일 아끼는 옷을 입고 청소할 거야? 아니요. 그건 아니지. 엄마가 갑자기 청소하는데 그럼 너는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엄마가 같이 청소하지. 지금 집 청소 좀 하지. 그러면은 아, 청소해? 그러면 제일 좋은 옷을 내가 입고 있으니까 나한테 청소해야 되겠다. 이거 아니잖아. 청소를 하기 위한 뭘? 옷을 갈아입는 거잖아. 인수분해 마찬가지야. 인수분해를 한다는 거는 뭐라고 믿더라? 공통에서 묶어내고 나서 시작한다. 됐어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인수분해 공식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인수분해 공식은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공식을 쫙 한 다음에 선생님 나름대로 다른 방식으로 또 싹 정리를 해줄 거야. 일단 오늘은 그냥 어차피 개념 부분만 오늘은 하다가 끝날 거야. 개념 부분만 정확하게 해서 문제 푸는 거는 진짜 선생님은 그냥 한 1, 2분이면 다 풀어버려도 알지. 그러니까 개념을 잘 들어. 첫 번째, 완전 제곱식이야. 완전 제곱식이란 건 뭐냐? 일단은 선생님은 이런 걸로 얘기해. 항의 이제 개수로 얘기를 하는데 완전 제곱식은 항이 몇 개냐면 항이 3개야. 항이 3개가 돼야만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왜? 우리는 이미 이러한 거를 전개를 했을 때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곱하기의 두 배에 해당하는 이런 식으로 전개를 했었어.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한테 완전 제곱식의 전개는 항이 하나, 둘, 세 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걸 우리는 전개라고 해. 전개. 뭐라고 한다고? 전개.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인수분해. 그렇게 부르는 거야 그냥. 이게 전개. 왜? 얘는 a 더하기 b하고 a 더하기 b라는 두 개의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더하기 형태로 뭐 했어? 바꿨잖아. 그게 바로 전개야. 그러고 더하기 형태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곱하기 형태로 바꾸는 거를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고, 얘네를 뭐라고 부르는 거고? 인수라고 부르는 거고. 알겠지?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일단은 얘는 항이 무조건 3개가 돼야 된다고. 항이 3개가. 근데 항이 3개인데 어떤 특징이 있냐? 이 3개가 어떤 특징이 있냐? 그렇지, 항이 이렇게 3개인데, 이렇게 3개인데 여기에 일단은 뭐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돼. 공통인수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거야. 반드시 어떤 공식을 하는지 가야 돼. 공통인수. 공통인수. 숫자든 문자든 공통인수가 있냐? 그러면 끄집어내는 거야. 알겠지? 끄집어냈어. 자, 공통인수를 뭔가 끄집어냈어. 여기다가 이렇게. 공통인수 이렇게. 그러고 나서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냐? 얘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라고 하잖아. 그래야 돼. 그럼 이 첫 번째 항과 이 세 번째 항은 당연히 어떤 상황으로 돼 있어야 되냐? 제곱이 형태로 돼 있어. 제곱의 형태. 뭐, a제곱이든, 4a제곱이든, 뭐, 9a제곱이든, 이런 식의 제곱의 형태가 돼 있어야 돼. 얘도 어떤 형태가 돼 있어야 된다고? 제곱의 형태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보시면, 자, 2x제곱 마이너스 자, 8x 플러스 8. 자, 이렇게 되어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얘는 인수분해 한번 해봐라 라고 딱 되어있어. 그러면 얘네가 딱 봤을 때 공통인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뭐가 있어? 2가 있어. 2, 2, 2. 아, 2 2자한테 딱 쓰니까. 그렇지? 그럼 이걸 묶었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항은 몇 개야? 항이 3개야, 그치? 네. 항이 3개 반드시 뭐부터 체크하냐?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이 두 개가 제곱수 제곱수점 더하기 나는 거야. 제곱수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제곱수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아 너는 완전 제곱식으로 일단은 유수분해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공통에서 묶어내고 나서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하냐? 너 x 제곱은 무엇을 제곱할 때 x 제곱이 되는 거지? x 됐습니까? 4는 뭘 제곱할 때 4가 되는 거지? 2.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러면서 여기가 빼기면은 빼기, 더하기면 더하기, 본 그대로 가지고 와버리면 되는 거야. 빼기니까 뭐가 되겠어? 빼기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뭐만 확인하면 되냐? 가운데 거 얘만 확인하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이걸 어떻게 나온다고? 곱하기 몇 배? 두 배. 2배. 맞아 맞아. 맞아요. 그럼 인수분해 끝난 거야 이게. 간단하네. 이해되겠어요? 네. 하나만 더 해볼까? 자자. 하나만 더 해보면 이런 식이다. EAX 제곱 마이너스 뭘로 할까요? 6? 6 아닌 거? 18. 50. 18. 자 이렇게 됐어요. 이거 인수분해 해버려. 그럼 니네는 항상 뭐부터 생각해야 된다고? 공통인수. 공통인수가 뭐에 대해 생각하면 공통인수. 딱 봤어. 공통인수 뭐에 있어야 되더라? EA. EA. 맞아요? 네. 그렇죠. EA. 그래? 묶어볼까? 묶어보는 거야. 이 정도 문제 나오잖아. 이 문제 적었다가 학교 나중에 이제 그 시험 보기 며칠 전에 친구들한테 한번 내봐. 선생님 분명히 정답 하는데 공부 좀 한다고 하는데 이 문제 거의 못 풀 거야. 우리는 처음에 이거 배우는데 왜 제대로 안 배우면 그렇게 되는 거야. 제대로 배우면 어떻게 어렵게 나오면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자, 2A를 묶었어. 그럼 얘 어떻게 되니? X제곱. 마이너스 뭐가 돼요? 6XY. 얘는 어떻게 돼요? 9Y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자, 묶었어. 그치? 항이 몇 개야? 세 개. 세 개야. 확인하라. 뭐 확인해? 얘하고 얘를 확인하라는 얘기지. 네. 제곱수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고? 아, 너는 이렇게 될 확률이 많겠다. 그 얘기지. 네. 누가 오라고? X. X. 빼기, 빼기. 누가 오라고? 3Y. 누구만 확인해본 게? 곱하기 두 배가 얘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네. 됐어. 완전히 역시 다 한 거야. 에? 아시겠어요? 그럼 이거의 인수분해는 이렇게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반드시 공통인수를 묶어내는 연습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합차인데, 합차는 뭐 너무 쉬워서 설명할 게 없어요, 사실은. 합차는 뭐가 합차냐면, 선생님이 얘기했어. 이런 식으로. 뭐, A 더하기 B, 그 다음에 뭐지? A 빼기 B. 이거는. 그치? 네. 그러면 얘는, 결과가 어떻게 되지, 얘들아? A제곱 빼기 B제곱이 되는 거지. 네. 왜 이렇게 되느냐? 원래 얘도 항이 두 개고 얘도 항이 두 개니까 항이 두 개, 두 개니까 몇 번을 곱해야 되는 거야? 네 번을 곱해야 되는 거지, 그치? 네 번을 곱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그 다음에 V자 세 번, 네 번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은 수학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번을 곱할 건데 앞에 끼리 곱한 게 A제곱이야. 뒤에 거끼리 곱한 게 마이너스 b제곱이지.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리고 안에 거 곱한 게 얼마야? A. 플러스 ab. 바깥에 것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b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곱한 ab하고 여기서 곱한 마이너스 ab가 서로 모아야 버리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합차일 때는 이렇게 네 번 해가지고 괜히 똑같은 거 없어지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앞에 거하고 뒤에 거만 이런 식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약속한 거지. 그럼 마찬가지야. 생각을 해봐. 얘를 인수분해. 아래 얘를. 항이 몇 개야? 두 개야. 항이 몇 개? 두 개. 항이 두 개짜리는 합차밖에 없어요. 미안하지만 너무 쉽죠. 그러니까 항이 두 개짜리는 무조건 뭐라고? 합차. 알겠지? 네. 그러면은 얘는 뭐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이거의 원래 모습이 뭐야? A.
원래 모습이 뭐야? b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합차하니까 두 개를 더해주고 빼주고 이런 것이야. 이렇게 돼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줄 끝이에요? 어. 이렇게 합차는 이게 끝이지. 오. 자. 당연히 또 우리가 예 문제를 또 풀어봐야 되겠죠. 자. 예 문제를 풀어보면 어떻게 이제 풀 수가 이렇게 풀 수가 있겠네. 어떻게 할까요? 뭐 3x 뭐 제곱 마이너스 12y의 제곱 역시. 자, 눈에 항이 몇 개로 보이죠? 두 개. 항이 두 개면 무조건 뭐라고? 합차.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인수 모든 인수분해를 하기 전에 우리는 뭐부터 한다? 묶어내기. 뭐부터 한다? 묶어내기. 이 정도만 돼도 그렇게 별로 어렵게 안 느껴지는데 실제로 니네들이 만약에 이래버리면은 뭐야 이거 이런 느낌이 있어. 근데 별거 없다니까 뭐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상 AB만 묶어내면 되는 거야 사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니? X제곱 마이너스 4Y제곱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거는 항이 두 개고 얘도 제곱수, 얘도 제곱수잖아. 네. 아니 항이 두 개면은 그냥 끝이야 그걸로 그냥. 그러면 이거의 원래 모습이 뭐니? X. 원래 모습이 뭐야? EY가 되겠지.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얘는 3AB는 있고 방 두 개 써준 다음에 하나는 더하고 하나는 뭐하고 빼고 이거 다 되겠냐. 이렇게. 그래야 합차가 됐을 때 뭐하니까 이렇게 곱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얘가 되는 거고 거기다가 3AB까지 곱해주면 이런 식의 상황이 뭐한다?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지? 네. 합차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이 있어. 뭐가 있냐면 뭐 완전제곱식이 될 조건이 이런 말이 있는데 봐봐. 자, 얘가 있다. 얘가 뭐가 되고 싶다고? 완전제곱식이 되고 싶대. 완전제곱식이 이거를 인수분해를 이렇게 하면 완전제곱식이 되고 싶대. 그럼 니는 어떻게 하면 돼? 아, 되고 싶다니까 만들어줘. 아, 되고 싶다는데.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돼야 돼? X. 얘는 뭐가 돼야 돼? 4.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럼 당연히 여기는 플러스가 올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가 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플러스가 만약에 왔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8X가 되겠지. 여기 안에 들어갈 수는? 네. 8이 되겠지, 8. 네. X가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럼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 뭐가 들어가는데? 8 하면 되잖아. 네. 상관 있어? 없어? 없이? 결론적으로 완전제곱식이 된다는 건 뭐냐면 뭐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우리에게 알려주면 나머지 하나를 네가 찾아내라 그 뜻이거든? 세 개를 알려주면 이렇게 세 개 중에서 얘하고 얘를 알려주면은 여기는 뭐가 들어가니? 또는 얘하고 얘를 알려주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니? 이 얘기야. 자, 좀만 얘기를 해볼게요. x제곱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플러스 네모 x16이야. 그럴 때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여기에 뭐 자,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보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또는 이렇게도 있겠지 뭐 네모 x제곱 플러스 뭐 얼마 x 2, 3, 6, 4. 하여튼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미지수를 세우든, 여기에 네모를 채우든, 여기 네모를 채우든,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겠지, 당연히. 네. 그럼 우리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냐. 아, 네가 완제가 된다고 했으니까, 완제를 만들어주고, 앞에 거는 너, 뒤에 거는 너니까,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여기는 풀마가 모두 될 수도 있다 없다?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알겠지?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곱한 거에 두 배니까 여기는 풀마 뭐가 들어가면 돼? 8 들어가면 게임 끝나는 거고요. 이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주자 이렇게. 그럼 당연히 X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무언가 될 거거든? 그치? 네. 곱한 거
곱하면 뭐가 되니? 별 x가 되겠지. 네. 그거에 두 배니까 뭐가 돼야 돼? 2별 x가 되겠지. 네. 그럼 2별이 뭐라는 얘기야? 4. 그러면 당연히 별은 뭐가 되는 거야? 2. 2가 돼야 되겠지. 네. 그럼 얘는 2가 돼야 되고 2를 제곱한 게 여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다? 4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쉽기는 해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x제곱 앞에 걸로 일단 묶어냈을 때 2x제곱 플러스 뭐 뭘까? 자, 8x 플러스 제곱 이게 뭐가 된다? 완제가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네. 완제가 된다는 얘기는 이거를 묶어내면 어떻게 되겠니?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분의 네모 이렇게 돼야 되겠지? 네. 그치? 네. 그러면 여기에 이거의 반절의 제곱이 얘가 돼버리면 완제가 되는 거야. 이거 반절이면 얼마지? 2지. 이거 4의 반절이면 얼마지? 2. 그거의 제곱이면 얼마야? 4. 다시 이거의 반절이면 얼마야? 2. 2. 이거를 제곱한 게 바로 얘가 되면 된다고. 이따가 선생님 문제 풀 때 조금 더 봐주도록 할게. 네. 자, 뭐 이 정도 내용이 88쪽, 89쪽, 그 다음에 90쪽에 6의 4번까지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선생님이 여기까지 문제를 조금 풀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수요일날 오실 때 89쪽을 푸시고요. 그 다음에 91쪽에 4번까지 풀어오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됐어요? 1쪽에 4번이요? 아니 거기 611번. 611번. 그 밑으로는 아직 안 돼서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니까. 네. 그렇게 하고 92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92쪽에 보시면 선생님이 628번은 조금 전에 했어 안 했어? 했어요. 했어. 그러면은 631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631번. 자, 마이너스 2a의 세제곱의 x 플러스 10 a제곱의 y 이렇게 돼 있어. 인수분해는 니네가 이렇게 잘못 오해하시면 뭐가 인수분해니? 인수분해 공식을 인수분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인수분해는 곱하기 형태로 나타내는 게 인수분해고 그런 인수분해를 편하게 하는 공식이 몇 개 있을 뿐이야 사실은. 알겠니?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모든 인수분해는 뭐부터 시작한다는 거야? 공통인수를 묶어내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자 여기 공통인수가 뭐 있니? 일단은 앞에가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무조건 묶어내는 거야. 마이너스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고 10이니까 마이너스 2로 묶어낼 수가 있겠지. 네. 그 다음에 A 3개고 A 몇 개야? 2개. 그럼 A 몇 개? 2개. 가능하겠지 이렇게. 네. 그럼 당연히 여기는 뭐가 남아요? A, X만 남죠. 자 여기는 마이너스로 묶어냈으니까 당연히 뭐로 바뀌어야 돼? 3개로 바뀌어야 되겠지. 그러면 2로 묶어냈으니까 뭐가 돼야 돼? O. A 2개 다 나왔지?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됐죠? 네. 그럼 여기서 인수는 뭐가 인수야? 1은 항상 인수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도 인수가 될 수가 있고. 알겠니? 네.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2A도 인수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 2A 제곱도 인수가 될 수가 있고 쉽게 말하면 얘를 쫙 펼치면 얘를 펼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네. 응?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 한 개 이상을 가지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곱하기 형태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걸 다 인수가 될 수가 있다고. 쌤이 아까 얘기했지? 12는 1 곱하기 12는 뭐 2 곱하기 2 곱하기 3인데 여기 2는 반드시잖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러면 이런 거 하나하나로 인수고 두 개씩을 엮어도 인수고 세 개씩을 엮어도 인수고 네 개를 다 엮어도 뭐고 인수고. 우리한테 인수의 개념은 결국에는 뭐냐? 얘가 곱하기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쭉 나열을 했을 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그 이상의 것에 곱하기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면 그게 바로 뭐라고? 인수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631번에 이거의 인수가 아닌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네. 그치? 네.
네. 그러면 당연히 몇 번이 돼야 되냐? 일단 1은 무조건 돼, 1은. 1은 되잖아,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뭐 1도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2a는 여기서 이렇게 묶어버리면 마이너스 2a가 되겠지. 네. 그 다음에 ax 마이너스 5y는 여기 있잖아. 네. 가능하죠, 당연히. 그 다음에 5번에 a제곱 이거는 이만큼만 묶어내면은 될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될 수가 있겠지. 네. 다음 몇 번이 답이 되니? 4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36번. 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 빼기 5의 x 플러스 3. 자, 이것은 x의 개수가 1인 두 1차식의 부부를 인수를 된다겠지? 자, 일단 인수를 해보자. 자, 얘는 항이 몇 개? 항이 두 개. 이렇게, 이렇게. 네. 뭐를 찾아야 돼? 공통인수. 공통인수. 공통인수 묶어내는 게 인수분해라고 있다는 무조건. 알겠지?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x 플러스 3으로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만 뭐가 남았니? x 마이너스 1. 여기서는 뭐가 남았어? 마이너스 5만 남았지. 네. 됐나요? 네.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곱한 게 앞동네. 이렇게 곱한 게 뒷동네. 네.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뭐? 3. x 빼기 뭐가 되겠니? 이렇게 되겠다. 계산하면. 네. 응? 네. 쌤, 근데 쟤는 왜 안 곱해요? 어떤 거? x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5요. 이거 왜 곱해? 자, 이렇게 돼 있어. 응? 네. 자, 공통인수가 뭐지? a 플러스 1. 그럼 뭐가 남아? b. b 더하기 뭐가 남아? c. 곱해야 돼? 어! 아니지. 이게 이거잖아. 그러네요. 처음에는 혼돈이 분명히 와요. 처음 배울 때는. 계속 그렇게 뭐 생각해보는 거 좋아. 아주 좋아. 자, 어쨌든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네.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이거를 인수분해하면 두 1차식의 두 1차식의 곱하기 형태로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니까는 뭐 이러한 1차식 형태의 부분을 인수분해가 제대로 됐죠. 그랬을 때 두 1차식이 뭐라고 하라고? 합. 그러면 x 더하기 3과 x 빼기 6을 더해봐라 그 얘기가 되겠지? 네. 그럼 답이 뭐가 되겠어? 2x 빼기 3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63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보시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얘 같은 케이스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완전제곱식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네. 그러면 1번 봐봐. 1번. 1번 묶어낼 거 있어요? 없어요? 1번 묶어낼 거 있어요? 아니, 미안, 1번에 그 항이 3개잖아? 네. 공통인수 뭐 묶어낼 거 있어, 없어? 묶어낼 거 없지? 네. 없고, 그러면 항이 3개인데,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항이 제곱 형태로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어요. 돼 있어,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일단은 방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치? 네. 자, x제곱은 x. 빼기, 81은 9. 그렇게 하면 되겠지? 네. 누구만 확인해주면 된다? 안에 거 곱한 거에 두 배가 마이너스 18x가 나오냐면 확인해주면 된다, 그치? 네.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렇게 해서 확인 쭉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5번만 선생님이 한번 볼게요. 네. 5번 뭐라고 되어있냐? 16x제곱 뭐라고? 16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6xy. 16xy. 플러스 4y제곱. 자, 봅시다. 여기를 좀 보게 되면은, 일단은 얘네들은 뭘로 묶어낼 수 있기는 해? 3으로 묶어낼 수 있기는 하지, 그래 안 그래?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묶어내는 목적이 뭐냐면 얘하고 첫 번째 이 10과 이 세 번째 10이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만들어지기 위한 목적이 사실은 있어. 무슨 말이냐면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 같은 경우는 얘하고 얘가 지금 뭐가 아니야? 제곱의 형태가 아니지. 제곱 네. 형태 아니잖아, 그치? 네. 제곱 형태가 아닌데 얘를 뭘로 묶어버렸더니? 2로 묶었더니 이런 상황이 됐잖아. 네. 이런 상황이 되면서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모두 뭐가 돼버렸어? 제곱의 형태가 돼버렸지.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물론 4로 묶어도 되기는 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묶지 않고 첫 번째하고 세 번째가 이미 제곱의 형태를 띠잖아. 그러면 안 묶는 게 더 편합니다. 안 묶는 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보면 돼? 4x 보면 되겠지? 네. 빼기니까 빼기 보면 되겠네. 네. 여기 뭐가 보면 되겠어? 2y.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럼 곱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8. 네. 두 배니까 마이너스 16xy.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돼야 되는 게 맞죠? 네. 답지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인수분해가 4x 빼기 y로 됐네. 그치? 네. 잘못됐죠? 네. 그래서 5번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옳지 않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어요? 네. 자, 639번 한번 잠깐 볼게요. 639번. 오늘 수화도 왔고 첫날이고 하니까 조금만 합시다. 오. 2x 플러스 뭐라고 돼 있어? 5분의 1 빼기 뭐라고 돼 있니? 3이. 자. 이거가 뭐가 되고 싶다고? 완전 제곱식.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다고.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의 의미가 뭔지 아니? 여기 볼게요. 자, 의미 x-1의 제곱이 뭐죠? x-1을 몇 번? 두 번. 두 번 곱한 거지. 무슨 말이냐면 x-1, x-1이 돼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맞아요. 맞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가 완전 제곱이 되고 싶다라는 거는 당연히 안에 있는 내용물이 완전히 뭐 해야 돼? 같아야만이 이런 제곱의 형태가 될 수가 있겠지. 네. 당연히 내용물이 다르면 이렇게 제곱으로 묶어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아,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두 친구가 완전 제곱식이 됐다라는 거는 아, 무슨 말이야? 그렇지. 내용물이 뭐하다는 거야? 안에 있는 내용이 같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ex-a 플러스 1이라는 친구와 ex 플러스 5분의 1 빼기 3a가 뭐가 돼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네. 당연하지. 같지 않으면 당연히 너하고 너를 갖다가 무언가의 제곱 이러한 표현을 당연히 쓸 수가 없지. 네. 되겠어요? 자, 결론적으로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얘는 없어질 수가 있겠지, 이렇게. 네. 왜 없어질 수가 있어? 좌우변이 똑같은 거는 이항하는 과정에서 부호가 바뀌고 부호가 바뀐 상태로 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없어져 버린 거야, 그냥.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 A 더하기 B 더하기 만약에 3C가 뭐 2 빼기 B 더하기 3C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이렇게 30. 알겠지? 네. 그러면 좌변하고 왼쪽에 비교해봤을 때, 30, 30 똑같네? 없애버리면 돼, 그냥 이거. 그 다음에 여기는, 2이고 A를 그럼 이거 하나 없애버리면 A만 넣으면 되는 거지.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결국 얘는 B가 뭐가 되는 거니? A 빼기 B니까 넘어가면은 2B가 A. 이런 식의 관계식으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앞으로 좌변하고 우변에서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 얘는 뭐 하면 되는 거야? 없애버리시면 됩니다. 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넘어가는 과정에서 부호를 바꾸면 넘어가서 상대방하고 어차피 뭐하니까? 없어지니까.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얘하고 같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마이너스 a 더하기 1과 5분의 1 빼기 3a가 같다는 얘기야. 그치? 네. 이 친구가 눈에 거슬리면 양변에 5를 곱하셔도 되고요. 뭐? 그냥 뭐 나 별로 안 보였어. 이 정도는 뭐 그냥 내가 암산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냥 하시면 돼요. 해놓기 어렵지 않으니까. 자, 우리는 지금 누구 구하는 거지 얘들아? A 구하는 거야. A. 누구 구한다고요? A. A. A를 구하라는 건 뭐냐면 A는 무엇이냐 이 얘기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A가 무엇이냐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A는 A끼리 모으고 A가 아닌 A가 아닌끼리 모아서 마지막에 개수를 넘겨서 해결해야 되겠지? 네. 넘어올 때 누가 넘어가는 거니? 큰 게 넘어가야 돼? 작은 게 넘어가야 돼? 항상 작은 게 넘어오는 거지. 왜? 작은 게 넘어와야 항상 뭐가 되냐? 양수가 돼. 얘가 넘어가면은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 A가 넘어가면 뭐가 되니? 플러스 A가 돼서 그대로 마이너스 2잖아. 네.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A하고 마이너스 3A. 누가 더 작죠? 마이너스 얘가 더 작죠. 그러니까 얘가 넘어오는 거야. 그럼 뭐가 되겠어? 이 A는 마이너스 5분의 뭐가 되겠어? 4 이렇게 되겠지. 왜? 5분의 1 빼기 1이니까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여기서도 또 보세요. 자, 이 A가 마이너스 5분의 4야. 5분의 4야. 그러면 얘를 여기 당연히 넘기면 되지. 생각을 해보자. 얘가 넘어오면 뭘로 넘어가야 되니? 분은 뭐로 넘어가는 거지? 다시 여기 있는 2가 넘어가려면 글씨가 좀 그러니? 자, 똑똑하게 썼어요. 그럼 나중에 A를 구해야 되잖아. 네. 그럼 여기는 2를 넘어와야 되겠지? 네. 2는 어디로 넘어가야 돼? 분모로 넘어온다는 얘기는 분자하고 무슨 관계야? 약분되는 관계야. 다시 여기 있는 2가 넘어온다는 건 분모로 넘어오는 거지. 분모로 넘어오면 분자하고 약분되어야 되는 관계지? 네. 생각을 해봐라. 그냥 여기서 뭘 또 이렇게 넘겨서 또 여기서 약분하고 이런 허짓거리를 뭐하러 하냐. 그냥 뭐 하면 돼? 아, 그냥 여기서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 그냥 이렇게. 네. 돼요? 네. 즉,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약분이 가능합니다. 6C 더하기 뭐 8D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어떻게 약분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렇게 약분 이렇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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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가능하다고 이렇게 숫자끼리는 분모끼리 분자끼리 가능하다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약분이 가능하니까 바로 답 나와버렸네. 뭐가 답이에요? 마이너스 5분의 2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642번까지만 선생님이 해줄 테니까 수요일 날 어때까지 어디까지 풀어오시면 됩니까? 642번까지만 풀어오시고 혹시 모르는 거 선생님 아까 말했던 대로 체크하셨다가 수요일 날 수업 시작하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642번. 아, 뭐냐? AX 제곱 플러스 24X 플러스 뭐? B. B. 자, 이 친구가 뭐라고요? 3X 플러스 C. 3X 플러스 C의 제곱. 자, 이렇게 된다. A 더하기 B 빼기 C. 그치? 네. A 더하기 B 빼기 C. 그래, 안 그래? 네. 자, 얘하고 똑같다는 얘기잖아. 네. 똑같다는 얘기는 어쨌든 뭐 정리할 수 있는 쪽을 정리를 해서 다른 쪽하고 개수를 비교해봐. 그런 얘기가 되겠지. 네. 그치?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를 모아면 정개하면 되겠지. 네. 정개하면 어떻게 되겠니? 앞에 거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곱하면 얼마입니까? 6x. 3cx인데 그거의 두 배. 네. 6. CX, 맞아요? 네. 플러스 뒤에 거 적어가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치? 네.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친구들하고 이 친구들하고 뭐 해야 돼? 똑같아요. 같아야 되니까 뭐 금방 해결되죠. A는 뭐가 되겠습니까? 9. 9 이렇게 되겠네. 네. 그치? 자, 그 다음에 6C가 뭐야? 4. 24, 그치? 네. 그럼 C가 뭐가 되겠어? 뭐 4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C가 4니까 C의 제곱이잖아. 그럼 얼마가 되는 거니? 16이 되겠지? 네.
그럼 B가 뭐란 얘기야? 16.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되겠네요. 간단하죠?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니? 25. 빼기 4인 더하고 21.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어쨌든 뭐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먼저 이렇게 뭐 이렇게 풀어오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수화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를 칠게요.